남자분의 금전 눈을 네. 스피드 퀴즈처럼 하반기로 한번 하반기를 좀 봐 주셨어요. 우리 동자님 보셨죠? 그렇죠.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왜 여자분들을 안 봐주냐? 아, 우리 선녀님이 봐야 되지. 우리 선녀님은 또 타로 카드 잘 보시거든요. 그렇죠. 제가 이거 금전운 뽑는 타로 카드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하면 제가 이제 원 카드씩 꺼내서 말씀드릴게요. GT 여자분은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. 기존에 하시던 일에서 조금 변화수를 주는 것도 좋고요. 아니면 새로운 걸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소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서 지금은 신에서 도와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띠 여자분들은 문서시거나 아니면 금전에 운이 좀 좋다고 하니까 신에서 도와준대. 그러니까 재수 보실 거예요. 제가 소띠예요. 범띠 여자분은 여왕 카드가 나왔네요. 예스 카드고요.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. 범띠 여자분들 올해는 한번 하반기 때 마음껏 펼쳐보세요. 돈이 주룩주룩 생길 수도 있어요. 토끼띠 여자분. 토끼띠 깡총 여자분은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있잖아요.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적금 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좀 관리 잘 하시고 뭐 딜레이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전운에서는 기존에 내가 있던 적금이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못 벗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용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남의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띠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에서 매도 부분에서 좋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뭐 주식이나 매도 부분이나 금전 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되어 있고 남의 것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뱀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다 할 수 있대요. 본인이 노력한 거, 월급 받았는 거, 아니면 뭐 주식을 했더니 뭘 했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나오잖아. 이거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쳐받아갈 수 있대. 좋겠다. 부럽다. 자, 그 다음에. 말띠 분은요. 살짝 시간이 걸리지만 뭐든지 해결은 다 된다고 되어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보시고, 그죠? 적절한 기회에 다 내신다면, 하신다면 뭐든지 땡큐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양띠 여자분. 양띠 여자분은 큰 돈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작은 소득은 가질 수 있고요. 월급이나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검소하게 적절하게 돈 관리를 잘 하신다면 돈은 모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원숭이띠는요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. 새로운 돈벌이도 가능하고요. 새로운 일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. 닭띠 분은요 일적인 부분에서 지금 간망세 지켜보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. 올해는 내가 달려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더 좋다. 그러니까 금전운에서도 그죠. 돈을 벌기보다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. 개띠 여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일에서는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. 일적인 면에서는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일 열심히 하시면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. 마지막입니다. 돼지띠 분은요 지금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물사주나 이제 물띠나 그 다음에 쇠띠 같은 분들은 조금 공부하는 마음으로 내 자리 잘 지키고 방어 잘하고 있으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되면은 대박 나실 거예요. 파이팅. 타로로 봐주신 게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제가 무당이잖아요. 오방기나 쌀이나 네. 일단 뭐 이거나 저한테는 똑같아요.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알잖아,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, 그죠? 제가 이렇게 말을 주고 줄줄줄줄줄 좋게 길게는 못하고 단답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거 아시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다, 다르지 않습니다, 장난 아닙니다. 이것도 다 신의 물건이고요, 제가 쓰는 무구의 하나입니다. 혹시라도
돈 벌다가 궁금한 거나 힘들거나 하시면 저한테 항상 전화 주시고요. 죄송한데 무료 점사는 없습니다. 그리고요, 제가 돈벼락 맞는 부적도 같이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요. 상담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부적, 비방, 조언, 그죠? 공수도 같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.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. 저랑 인연자 모두 행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9월산 화이팅, 1월산 화이팅. 감사합니다.